아무 준비 없이 성당에 처음 가서 미사를 받았습니다. 그날 척추가 곱게 세워지더니 아침에 눈을 뜨니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,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 환한 이런 상태를 느끼셨는데 일주일 동안 미사생활을 그대로 막힘없이 했습니다. 이것이 참나였나 했는데 단순히 경락체험이었는지요? 이렇게 물어보셨네요. 그러니까 그게 경락체험이고 경락이,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깨어 계셨다는 거죠. 성령과 합일이 되는 그게 성령이고 몸에서 일어난 건 경락체험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 황홀하셨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셨다면 깨어 계셔서 그래요. 그러니까 깨어 있음과 경락체험이 함께 온 겁니다. 근데 이제 경락체험이 성령인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건 성령과 하나가 돼서 내 몸에 일어난 에너지적 변화죠.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락이 열리고 내 정신이 깨어 있다 보니까 그 황홀한 기운이 오래 간 거죠. 근데 이제 경락도 일정 기간 되면 경락 닫히고 또 사라집니다. 그럴 때 또 황망해지시면 안 되고 성령을 잡으셔야 돼요. 성령은 계속 잡으시고 경락 체험은 뭐 일시적으로 오면 오는 대로 체험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영원히 내 거로 만들고 싶으면 호흡을 하세요. 호흡수련을 하려면 그 경락이 항시 경락에 물이 묵직하게 물 대줘서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일시적인 체험해도 좋잖아요. 그러니까 하늘이 제가 볼 땐 그런 건요. 공부 좀 더 해보라는 거예요. 공부 더 해서 이런 경지로 가라 하고 맛배기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. 일시적으로 기운길이 열려서 일어난 현상이죠. 근데 일시적인 걸로는 안 되고요. 내가 그걸 자유자재로 원리도 알고 다룰 줄도 알아야 돼요. 경락을. 공부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성령도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좋았다. 그 뒤로 요즘 그 기운이 가셔서 힘들다. 이렇게 되면 그거는 초짜입니다. 초짜. 초짜. 첫 끝발이 되게 좋았던 초짜. 그걸 영원히 내 거로 만들려면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. 그럼 다 방법론이 있습니다. 그 방법론은 뭐 제 강의 보시면 물리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. 또 이렇게도 못 하실 겁니까? 이렇게도 안 하실래요? 하면서 계속 말씀 드릴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시면 다 그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. 보시면. 제 얘기 듣고 해서 되면 전문가죠. 뭐 듣고 했더니 되고 그걸 또 남한테 설명할 정도 되고 그러면 전문가죠.